평창군 상수도 공급 사업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자재가 공사 도중에 갑자기 변경돼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반대에도 발주처인 평창군이 강행을 한 건데요. 마치 시공사가 요청해서 한 것처럼 서류가 꾸며져 있어서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80% 이상이 산림으로 된 평창군. 현재 진보와 용평면 지역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260억 원을 들여 진부 정수장에서 나온 물을 각 마을로 보내는 송수관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산악지형이 많아 송수관이 고개를 오르기도 하는데 속사채 인근 6.4km 구간에도 가압장을 설치해 물을 쏘아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는 상황. 벌써 절반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평창군이 돌연 상수도 간 교체를 위한 설계 변경을 단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의 경우 단일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반이 다른 송수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공사는 발주처인 평창군이 공급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서로 다른 자재가 연결되면 완공 후 하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조금 이제 안 했으면 뭐 했죠? 접합도 뭐 이런 게 하자 얘기고 싶으니까 이게 정밀시공하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하다 보면 정밀시공인 걸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더 황당한 건 실제로는 발주처인 평창군이 자재 교체를 주도했지만 서류상으론 시공사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당초 설계에 높은 길에서 변경하는 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는 지지점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설계된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발주처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사는 따라가는 그런.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을 구매하라는 타부서의 요청이 있었고 자재 교체 전에 공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다가 뭐 확인 한번 해보게 됐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뭘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러이러한 제품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검토보고가 들어오면 그의 적정성을 확인해가지고. 현재 평창에서 상수관을 생산하는 업체는 단 한 곳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설계 변경의 배경을 두고 관급공사에 개입하고 수수료를 챙겨가는 이른바 브로커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